그 밴드부 오실게요. 아 좋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몸의 캠퍼스. 예, 뭐 잠시 느낄 시간이 전혀 없네. 그래요, 일하러 왔으니까 일을 해야죠. 근데 학교가 굉장히 좀 아파트도 있고 옹기종기 있을 거 다 있고 규모도 상당하고. 강원대학교에 왔습니다. 강원대학교. 지금 뭐 다 모여있는데 혹시 우리 인파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축제 분위기 아닙니까? 반 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습니다. 박수가 필요합니다! 전부 노래들아 모인 사람들 반갑습니다! 흔들어! 흔들어 제껴! 자! 어디 많어! 너무 많어! 반갑습니다! 오른쪽 안녕! 센터 안녕! 왼쪽도 안녕! 모두 안녕! 반갑습니다. 저희가 소소하게 유튜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면 거의 뭐 대형 방송국이 와야 돼요. 이 정도 많은 인파수에서 사회를 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유튜브 컨텐츠고 전부 노래자람 이름이 다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 손 들고 와서 노래 불러제끼면 돌려서 한 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 한번 제껴보겠다. 굉장한 실력자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본인 소개요. 스포츠융합과학과 2공학번 안궁주환입니다. 아 2공학번. 거기 학교에 잤어요? 수업 때문에 잠을 좀. 아니 얼굴에서 나올 수 있는 털들이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염도 그렇고 머리털도 그렇고 뭐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 그래도 본인의 삶의 유일한 나가 뭡니까 요즘에? 아 유튜브 보는 게 재밌습니다. 최근에 그럼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 뭐 재밌게 본다. 우리 좀 알려주세요. 같이 좀 보게. 아 스튜디오 피넛버터. 자 연예인이 주는 연애물 선물로 일단 드리겠습니다. 연애물. 연애하고 계세요? 솔로. 아 솔로예요? 이 상태로는 연애 쉽지 않습니다. 뭔가 오늘 뭐 노래로 좀 같이 좀 뽑는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분들도 가능성이 좀 열려 있죠? 언제든지 상시 모집 중입니다. 자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습니까? 유엔의 파도 부르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여름을 만나 보시죠. 유엔의 파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 시원해. 눈이 부시게 아름답던 바람 나의 눈 속에 그보다 고운 너였어. 파도가 떠나도 내겐 지워지지 않는 걸. 귀엽고 깜찍하게 댄서 예! 헤이! 매력 발산! 매력! 매력 튀어나와! 수영 튀어나오고 매력도 튀어나오고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가자! 헤이!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닷가 나의 눈 속에 그보다 고운 너였어. 파도가 안기듯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걸. 여기까지입니다. 야 매력이 넘치네. 흘러넘쳐. 아 매력 너무 기가 막힙니다. 지원자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들어오십시오. 터져나온 수염처럼 매력이 터져나온 당신. 이분에게 이어서 한번 타보겠다. 손 들어주세요. 여성분 있었는데 좀 먼저 손 들어가지고 우리 초록색. 좋습니다. 오늘 초록색은 멋지게. 자기소개요. 동북아 문화산업학부 21학번 지민수입니다. 유엔의 파도를 깔고 가야 되는데 어떤 노래로 한번 가볼래요? 봄이니까 네. 아이유의 블루밍. 뭔 말 한마디 하면 약간 고기처럼 화물어가 나오네요. 남성분들 리액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뭐 남자친구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아 그래요? 주한씨? 주한씨 어디 갔어? 아 주한씨 귀엽게 댄스해요. 댄스 어필 하나 둘 셋 넷. 야 주한 씨 같은 스타일 어떠세요? 주한 씨 같은 스타일 어떠세요? 아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한 씨 앉으세요. 예, 오케이. 아 주한 씨 바이바이. 아이유의 블루잉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뭐해라는 두 글자에 내가 보고 싶어 말썽 남은 따와
이모티콘 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실리를 알까? 나도 너를 생각 중. 위에 네모카는 두 엄지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공개할 것 같아. 오지들만의 비밀의 정원. I feel blue. 민수 씨 뒤를 돌아 주세요. 민수 씨의 팬들이 생겼습니다. 민수 씨의 팬들이 생겼습니다. 민수 씨, 야 하단 풋살을 집어 치우고 민수 씨 노래를. 예, 야 바로 민수 씨. 민수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민수 씨 노래가 풋살을 이겼네요. 뭐 기가 막힌 실력자 있습니까? 난 내 노래 안 들으면 우리가 손해다. 예, 전화 들고. 아, 이제 자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실력자입니까? 무반주로 한 소절만 들어볼게요. 오, 좋습니다. 잠깐 서 계시고. 자, 이분보다 잘한다. 오, 아, 교회 오빠, 불교 오빠 느낌 좀 있거든요, 지금. 아, 불교 오빠고 여기 교회 오빠인데. 자, 혹시 뭐, 혹시 다른 오빠 또 있어요? 맨 뒤에, 오케이, 마지막 학생 정상 있습니다. 네. 오. 불교 오빠가 잘했다. 박수 함성. 자 우리 교회 오빠 박수 함성.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감독팀 오빠가 잘했다. 박수 함성. 작은 오디션에서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자 본인 소개. 이사학번 전자영화공학과 주지영이랍니다. 어 신입생이구나. 광원대 들어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잘생기고 이뻐가지고. 아, 눈이 행복해. 눈. 아, 눈이 행복해요? 아니 본인도 근데 눈이 굉장히 깊네요. 계속 쳐다보니까 빠져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들으시네요. 들으시네요. 오, 야 이게 플러팅을 하네. 어떤 노래 부를까요? 그대만 있다면. 아, 그대만 있다면. 야 역시 풋살은 진행됩니다. 그대만 있다면으로 멈출 풋살이 아닙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거. 사랑해서 떠났다며 눈물씻던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없죠.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와, 야, 노래 굉장히 잘합니다. 혹시 뭐 배웠습니까? 아니면 타고난 거예요? 배우진 않았어요. 어 그래요? 내 앞에서 웃지만 흔들리니까. 경고야 경고. 그대만 있다고 순수하게 불러주는 게 오히려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양해해 주셔가지고 강원대 편이 열리고 있거든요. 강원대에서 좀 원한 게 있어요. 원한 게 우리가 신입생들이 들어왔는데 밴드부가 결성이 됐다고 해요. 그 밴드부로 좀 이렇게 오프닝을 좀 열어달라 해서.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 하면은 여러분들 흥이 좀 안 오를까봐 진행 중간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입생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게 여러분 앞에서 라이브를 하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시고 신입생들 많이 오게 되면 세팅하게 되면은 박수 보내주시고 호응 좀 많이 해주시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신입생 밴드부 모실게요. 자 세팅 부탁드릴게요. 네 세팅을 밴드니까 세팅 부탁드립니다. 신입생 밴드니까 호흡 많이 해주시고요. 자 준비됐으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볼 준비 됐나요? 오늘의 게스트 사인조 밴드 QWER입니다. 딱 하나만 물어볼게. 넌 완벽이란 게 있다고 생각해.
춥지 않을까 무대 위 춤을 추는 네 선상의 아리아 우려함도 괜찮아 뭐 문제가 되려나 모두 내게 반해버려 don't follow 무지개 멜로디는 저 하늘에 사실 조금만 떨려 따라가도 듣고 싶어 내가 너의 죄라고 말해 무대 위 춤을 추는 네 선상의 아리아 두렵함도 괜찮아 뭐 문제가 되려나 모두 내게 반해버려 그런 말로요 무지개 멜로디는 저 하늘을 내라 이것도 너야 나야 나 광운대학교를 찾아온 게스트 QWER입니다. 우리 광운대 학생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QWER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분 한 분 좀 인사를 각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QWER에서 리더 드럼을 맡고 있는 Q 초단입니다. 베이스를 맡고 있는 W 마젠타라고 합니다. 기타를 맡고 있는 이희나입니다. 보컬을 맡고 있는 R 시연입니다. 네. 아니 다 이제 맡은 포지션이 있잖아요. 담당이 있는데 뭐 기준이 뭐예요? Q를 맡고 있다. QWER 순으로 키보드 그렇죠. 이제 순서인데 이게 영입이 한 명씩 이제 순서대로 돼가지고 그 순서대로 연입된 네. 거예요? Q, W, E, R 순서 보컬이 마지막에 네.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 특이한 이력입니다. 사실 우리 초단 씨, 마젠타 씨는 게임 트위치 스트리머고 희나 씨는 틱톡커, 시안 씨는 일본 걸그룹 출신이시잖아요? 네. 특이합니다. QWER이 300만 운동 유튜버죠. 김계란 씨가 기획하고 제작한 밴드입니다. 혹시 뭐 다 아셨어요? 오, 야 대단한 분이에요. QWER 이름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계란님이 지어주신 이름에서 시작돼가지고 김오찌더락에서 QWER로 바뀐 그룹인데 김오찌더락입니다 할 뻔했다가 김계란 씨가 큰일 낼 뻔했군요. 네. 게임의 스킬창처럼 멤버들 4명이 모여가지고 각자 매력을 뽐내면서 조화롭게 여러분들한테 저희의 매력을 스킬로 보여주겠다 하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밴드부로 깜짝 등장하셨는데 대학교에서 혹시 공연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대학교에서 공연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진짜 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첫 번째 공연이 광운대학교라는 것은 QWER한테도 광운대학교는 잊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10월 데뷔 이후에 역대 걸그룹 데뷔 초동 9위를 달성 인기를 얻고 있는데 첫 곡으로 불러주신 지금 방금 이 노래가 화제의 그 곡이죠. 디스코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음악 차트에도 성적이 어마어마하다. 뭐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교과서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돌 활동하고 계시니까 아이돌의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기 혹시 이런 걸 혹시 장착했나요? 그럼요. 김기란 씨가 좀 장착하라고. 있습니까? 네, 저희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하나씩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팬분들도 많은데. 보여주실까요? 네. 가이가이뽀 요것도 게임으로 자 졌어요. 자 어떤 게임이죠? 성대모사라는 할 줄 아는데요. 성대모사? 피카츄랑 스즈메에 나오는 다이진을 할 수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야, 저 목을 풀어야 돼가지고 목을 풀어요. 예. 피카츄 야, 너무 귀엽고 너무 깜찍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진짜요? 그래요. 제가 다 놀랐잖아요 지금. 피카츄 이랬는데 비가? 스즈메 야사시 스키 대단합니다. 일단 개인기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혹시 두 번째 누굽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냥 네. 보통 많이 한 도라에몽으로 할 건데 광운대 친구들아 공연 봐줘서 너무 고마워. 심영탁 씨가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커버한 곡들도 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아이들의 노래죠. 나는 아픈 건 딱 집세기야. 이 커버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살짝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 소절만 더. 네.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제 박수를 이렇게 쳐주실 수 있나요? 하나, 둘, 하나. 경험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붉어지며 뭔가 잊고 있는 것 같아. 됐습니다. 아, 이 영상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100만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여러분 꼭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QWER과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QWER에게 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자, 부탁을 확실히 있는 사람만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우와. 저분이요?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나오시래요. 자, 마이크 잡으시고요. 어떻게 했는지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아, 자요! 자요! 네, 네. 교과서 같은 장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 본인 소개 일단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24학번 전자공학과 유튜버를 하고 있는 정지영입니다. 오, 같은 업계에 또 계시네. 먹어 보고 싶었는데 깜짝 놀랐나 봐. 히트로 보니까. 아, 저 탐험 프로덕션 그 시작할 때부터 저 다 봤거든요. 오, 진짜. 뒤통수 잘 생겼다. 나 뒤통수만 보이네 계속.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부탁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부탁을 해볼까요? 별의 하모니 한번 너무 듣고 싶어서. 별의 하모니. 네. 좋습니다. 자, 별의 하모니 그러면 좀 한번 선수님 들려줄 수 있을까요? 소란하게 내린 별의 빛 그 틈 사이사이로 다시 투명히 비친 눈부신 나만의 꿈의 조각들. 너무 좋네. 너무 좋아. 그래요. 이제 만족합니까? 아니요. 아직 만족은 못하는데. 뭔데요 그러면? 악수. 악수 가능합니까? 악수 지금 하세요. 그럼 지금. 예. 예. 저요 앵콜 한번. 저요 한번 보고 싶어. 저요! 잘했어. 자, 갑니다. 아, 이제 두 번째 해주세요. 주인공 누굽니까? 자, 이제 나는 손 뗐고 QWER 멤버분들이 한 분. 어떤 분? 핑크? 네. 핑크 여성분. 예, 핑크 여성분. 조금 자리를 터주세요. 예. 너무 좋은가 봐. 예, 본인 소개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1학번 강나은입니다. 나은 씨. QWER 좋아합니까? 네. 지금 인증하러 나왔는데 자주 듣는 노래만 듣거든요. 그렇지. 근데 여기에 QWER 있어요. 디스코드 있어요. 진짜로. 아, 플레이리스트에? 진짜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러면 뭐 디스코드 한번 불러주세요. 좋아하게. 노래 못 불러. 아,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부탁, 어떤 부탁? 같이 디스코드 챌린지 하고 싶어요. 진짜? 네. 진짜 좋아해요. 장착했어요. 자, 음악 주세요. 오케이. 진짜 집에 가서 영상 보면 깜짝 놀랄 거야. 개판으로 찍었거든 내가. 내가 찍으면서도 미안하더라고요. 자, 셀카 한번 찍어요 그러면. 셀카 영상은 찍었으니까 셀카 한번. 예. 아, 좋은 소식이 좀 있어요. 4월에 그죠? 4월 어떤 소식입니까? 저희 새 앨범이 나옵니다. 새 앨범이? 네. 신곡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봄을 담은. 봄을 담은. 청춘을 담은. 청춘을 담은. 아주 발랄한 곡이 4월 1일에 나옵니다. 아, 지금 사실 녹화가 3월인데 발매 전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들려줄 수 있는 겁니까? 네. 좋습니다. 신곡이고요. 혹시 다 같이 즐기는 포인트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곡 마지막에 좋아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좋아해라고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연습해볼까요? 매일 고민하고 연습했던 말. 이쪽이 많이 좋아하네. 심각하게. 오케이. 오케이. 마음껏 좋아하세요. 마지막 곡입니다. 자, 신곡 제목은요? 고민 중독입니다. 고민 중독. 자, 여러분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 숨겨왔던 나의 맘 절반을 반전.
곡이었습니다. 아, 야 여기 좋네. 화이팅 좋아. 어우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고민 중독까지. 야 신곡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고 뒤에 약간 풋살 경기가 또 이어지는데 약간 청춘 드라마 같은 느낌도 나고 고민 중독 많이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아셨죠? 좋습니다. 자 이제 룰렛 돌려서 선물을 주는 시간인데요. 누가 한번 돌려볼까요? 대표로 한 분이 와서 돌려볼게요. 자. 아, 공평하게. 어, 오케이, 좋아요. 좀 세게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연 강원대학교 행운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돌려주세요! 자, 아, 갑니다. 와우. 자, 어! 지민수씨. 민수씨에게는 고민 중독 많이 들으시라고 헤드셋을 드리겠습니다. 민수씨, 헤드셋. 와! 자, QWER 오늘 함께 하셨는데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봤던 축제가 광운대 축제였는데 제가 광운대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어요. 다음에 축제 때 꼭 불러주세요. 아, 저희가 에너지를 드리고자 왔는데 오히려 학생분들한테서 저희가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다들 보기 좋고 고민 중독 많이 들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QWER이 전부를 외쳐주신 우리 모두가 노래 잘 외치면서 오늘 광운대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죠? 자 외쳐주세요. 전부 노래 잘 외치면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QWER 고민중독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애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운대학교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 고맙습니다.